네,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여기는 마리끌레르 2월호 촬영장인데요. 지금부터 마리끌레르 팝퀴즈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터뜨리면 되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최애 겨울 노래는 보통 겨울 하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아이유 선배님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뭐 출퇴근하거나 할 때 그런 딱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주 듣습니다. 아, 무서워졌어? 오상강빌라 촬영장에서 가장 빨리 친해진 배우는 김선영 선배님이랑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인데 원래도 잘 챙겨주시긴 했지만 더 친해져서 그 촬영장 갈 때마다 거의 단짝 친구처럼 자주 놉니다. 이모가 되게 잘 놀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연기 레슨도 듣고요. 가끔 몰이도 당하면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 휴. 집콕하면 시간을 보내는 나만의 방법은? 집콕할 때 원래 잘 하고 있다가도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스케줄 없는 날은 매일 한 편씩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 되게 그 영화 세상 속으로 제가 들어간 것 같아서 시간도 잘 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요즘에 계속 스케줄 없는 날 무조건 영화 한 편씩을 꼭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예전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작품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 하는 거 볼 때는 몰랐는데 재밌다. 카톡할 때 즐겨 쓰는 이모티콘은? 카톡할 때 팬분들이 토끼 같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토끼 캐릭터만 보면 괜히 저 같아가지고 카톡에 있는 거의 토끼 캐릭터랑 캐릭터는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끼 캐릭터를 제일 이모티콘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들 귀 막고 있어. 네, 가장 최근에 직접 구매한 물건은? 제가 오늘도 입고 왔는데 촬영을 자주 하니까 대기 시간도 길고 그래서 편한 옷만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트레이닝 세트에 꽂혀가지고 색깔별로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게 오늘 입고 온 회색 트레이닝복 세트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휴. 이거 터뜨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제일 최근에 연락한 우주소녀 멤버는? 제가 어제 엑시랑 브이앱을 했는데 제가 회사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어디냐는 카톡을 제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서 엑시. 긴 머리 vs 짧은 머리. 요번에 단발을 하고 나서 단발이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질려가지고 긴 머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합니다. 소소하죠? 그래서 끝나면 긴 머리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긴 머리. 마지막이다. 팥 붕어빵 vs 슈크림 붕어빵. 저는 무조건 팥. 슈크림 붕어빵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무조건 팥 붕어빵을 사랑합니다. 저는 머리부터 먹어요. 꼬리는 팥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팥이 조금 남았을 때 꼬리를 한꺼번에 그냥 먹어요. 붕어빵 맛있어. 붕어빵 먹고 싶다 갑자기. 끝!
자, 이렇게 해서 탑키즈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마리클레르 2월호 많이 찾아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